피드 종목텐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 뭘까요? 노루페인트와 아가방 컴퍼니, 대상, 넥슨게임즈, 우리기술투자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감성코퍼레이션, 청담글로벌, 에코플라스틱, 펌텍코리아, 테크윙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엄선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리스트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생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픈 채팅방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거나 아니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릴레이 이어가봐야 되겠죠.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종목. 죄송합니다. 네. 예, 여섯 번째 종목은 노루페인트고요. 노루페인트. 이 노루페인트는 그 도료, 합성 수지 등의 제조 판매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 그냥 페인트 회사라고 보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MOU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것이 동사가 그 지난 그 방위산업 전시회가 있는데 대한항공과 좀 MOU를 체결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MOU를 체결을 했을 때 스텔스 도료 기술 개발 협력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스텔스 도료 기술을 통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착수하겠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이제 나중에는 이 노루페인트가 그냥 단순히 회사 그 페인트 회사뿐만이 아니라 방산 재료 회사로서도 좀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불연속 영역 그 산란 그 저감 소재 개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관심은 좀 계속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182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를 했는데 그때 당시 때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흐름들을 보니까는 3분기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당시 때는 이제 원료 수급 다각화 등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나왔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다양하게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9월부터 기관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는 7월부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와 있거든요. 땡. 네, 알겠습니다. 수급까지 마지막 체크를 해주셨어요. 노루페인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이번에 감성코퍼레이션을 가져오셨죠? 네. 자, 유튜브에서 가언님이 감성코퍼레이션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으니까 포함해서 설명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 브랜드라든지 캠핑 장비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스노우피크라는 이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면서 국내에서 굉장히 좀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이제 이 브랜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성 코퍼레이션이 이제 한 5천 원 근방까지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겨울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이 겨울 뭐 아우터들 있죠. 뭐 패딩이라든지 자켓이라든지 네. 그리고 겨울 캠핑 장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성장이 고성장이 이제 전망이 된다라는 흐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그 이외에도 굉장히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도 많고 그리고 여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들 키즈 라인업들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신사하고도 올해 2월부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젊은 층에도 인지도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해외라든지 뭐 중국, 홍콩, 대만 이런 중화권 라이센스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중화권 진출하는 이런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성장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4,500원 윗선까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감성 코퍼레이션 지금 좀 매수해도 좋은 위치다라고 주셨어요. 가원님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아가방 컴퍼니고요. 이 아가방 컴퍼니는 그 유아용품 제조 판매 그렇죠? 업체인데 네. 사실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한 10% 정도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연태 아가방 복합 그 복식 유한 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내수 쪽에 유통 수출 등을 좀 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광군제에 따른 이슈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증권과 그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그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을 기존에 좀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그 9월부터 기관의 순매수세가 엄청 들어오는 것은 이러한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했던 것은 주가 안정과 뭐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한 결정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기존에 뭐 3월부터 주가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지만은 그러한 영향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이 자사주 취득에 따른 신탁 계약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그 8월에는 정부가 저출산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아가방 컴퍼니가 실적이 어제 나오긴 했지만은 그렇게 뭐 좋은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성장이 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 주가 상황이나 지금 시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접근을 해봐도 되는데 정부 정책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좋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청담 글로벌입니다. 청담 글로벌. 네, 오늘도 이제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유통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매출이라든지 비중이 중국 쪽에 98%나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제 광군제 때문에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 날 광공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이제 수익 실현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징동닷컴이라든지 티몰 중국의 이제 이커머스 이런 회사의 온라인에 화장품이나 영유아 식품들 그리고 건기식 이런 부분들을 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통 채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국내 벤더사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래도 징동닷컴의 7개 1차 벤더사들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좀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광군제로 인해서 소비가 굉장히 좀 늘어날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매출도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청담 글로벌이 유통하고 있는 이런 화장품주 그리고 뭐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명품 브랜드들도 많이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랑이 다음 주까지 흐름 지켜보면서 단기적으로 수익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태건 전문가님도 단기적으로 수익 올릴 수 있을 만한 청담 글로벌 소개해 주셨고 반 소장님 다음 종목 알려주시죠. 네, 대상이고요. 대상. 예, 이 대상은 7월부터 계속 좀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추세가 네. 계속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 조미료나 식품 첨가물 관련된 기업입니다. 근데 브랜드로 따졌을 때는 뭐 청정원이 있고 뭐 순창 고추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그러니까 음식료 쪽에서 결국 먹을 수밖에 없는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좀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라이신스 팟에 대해서도 이제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로컬 업체들이 라이신 공장을 일부 좀 셧다운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공급 과잉을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옥수수 그 투입 부담에 대한 점진적인 경감을 통해서도 전분당 그 수익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이 좀 더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은 지금 식음료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소주나 그쪽에 대해서 가격 인상분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상도 추가적으로 지금 내년에 넘어가는 시기 때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가격 인상 때문에 뭐 그러면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오히려 가격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원재료 가격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되면 발생될수록 유통 마진에 대한 구조가 붙는 거지 수익성은 땡. 네. 네, 여기까지 2층까지 하시면서 당황을 하셨습니다. 자, 좋아요. 자, 다음 종목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태근 전문가님. 네,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 네, 아까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하나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에코플라스틱도 좀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플라스틱 범퍼 이제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플라스틱 범퍼이기 때문에 이런 탄소 섬유라든지 초경량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섬유를 통해 가지고 범퍼를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의 주요 매출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이오닉 5라든지 펠리세이드라든지 뭐 아반떼 이런 이 차종의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현대차에 아무래도 이제 작년 기준에서 이제 55%나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가 좀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차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이제 에코플라스틱이 저점에서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4분기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점유율이 이제 33%대였는데 작년에 이게 루프렉 기업을 좀 인수를 함으로써 시장 점유율도 77%까지 올라온 만큼 시장에서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조금은 지금은 좀 주춤을 하고 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을 굉장히 좀 경량화시키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에코플라스틱이 보유하고 있는 범퍼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에코플라스틱이 성장할 땡. 수 있는 흐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플라스틱까지 종목 소개 들어봤고요. 이번에 반 소장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예, 넥슨 게임즈고요. 넥슨 게임즈. 예, 이 넥슨 게임즈는 저는 그냥 주가가 저가 국면에 있다 생각해서 그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게임 소프트웨어 그 개발 업체입니다. 근데 뭐 지금 이슈가 나오는 게 뭐 지스타 2023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넥슨이나 이쪽은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성과가 좀 아쉬웠습니다. 성과는 아쉬웠는데 일본에서 기대 이상 성과를 좀 거둔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그 BOG 관련된 이슈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 가치를 좀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블루 아카이브라고 이 대표적인 게임이 있기는 한데 일본 서버에서 그 2주년 정도 맞이를 해서 전 분기 대비 한 45% 성장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일본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또 그 동사에서 예측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사가 이전에 출시했던 2년 만에 역대 최고 중국 매출을 기록한 그 병람 항로라고 있는데 이 흐름이 초반에는 굉장히 이전에 좋지 못했다가 역주행하면서 그 매출이 좀 상승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블루 아카이브 쪽에 중국이 굉장히 좀 아쉽긴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해서도 역주행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주가가 그렇게 뭐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는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0월부터 기관과 외인의 기관의 순매수에 유입이 되는 점을 봤을 때는 땡. 네. 네. 여기까지. 네, 들어봤습니다. 넥슨 게임즈, 게임즈 하나 오랜만에 소개를 들어봤네요. 자, 다음은 이태건 전문가님. 네, 펌텍 코리아입니다. 펌텍 코리아. 네, 좀 전에 이제 화장품에 대한 관련주들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있는 국내 1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천에 1, 2, 3 공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그간 업력을 뭐 22년 동안 매해 성장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성장이 굉장히 좀 잘 일어나고 있고 화장품 사업과 함께 산업과 함께 계속 이제
차트 흐름들도 계속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기존에는 이제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화장품 영양권에 있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또 이 광군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하반기 해외 브랜드 또 수주가 또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이 좀 잘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롬앤이라든지 어뮤즈 이런 인디 브랜드가 그리고 네. 수출로 통해 가지고 매출이 좀 계속 긍정적으로 좀 견인을 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계속 좀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군제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 용기에 대한 이런 화장품에 대한 산업에 대한 같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펌텍 코리아가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지 요거 확인하면서 이제 수급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이태건 전문가님 펌텍 코리아까지 소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마지막 종목을 우리 기술 투자를 가져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오데트 님이 우리 기술 투자 매수가가 4,808원 정도, 4,800원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왔습니다. 예, 일단 지금 그 우리 기술 투자는 전형적인 그 가상화폐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렇죠. 상승을 하는 종목인데요. 제가 한 4,800원대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근데 4,800원대 일시적으로 지금 현상을 봤을 때는 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추가 상승을 했을 때는 그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한 4,900원, 800원대 정도 되면은 그때는 좀 어느 정도 비중이 크다 하면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줄이고. 게 좋을 것 같고 이에 지금 계속 그 미국에서도 이슈가 나오는 것이 SEC 쪽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허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쪽에서도 사실 미국의 그 금융법을 많이 좀 그 인용을 해서 따라오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허락을 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쪽에서도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 기존에 이제 너무 오래 보유하셨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일단 4,800원 정도 되시면 좀 비중을 줄이시고 이후 상승분에 따른 그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4,000원 지금 현재 구간이 한 4,400원대 구간 정도 되면은 좀 차익 실현이 계속 나와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비중이 크지 않다면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비트코인 34,000달러를 뭐 돌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데트님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하셔서 아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하고 비중을 줄인 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보는 전략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이 소개를 질문을 주셔가지고 시간 더 드리려고 했는데 끝내셨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네, 테크윙은 제가 뭐 계속 꾸준히 좀 체크를 했던 이제 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업황 그리고 이 조정 국면 이런 흐름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또 말씀을 좀 드리면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 전문 기업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 시장에서 이제 비중이 60%에서 70%가량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과점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저점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이 HBM 핸들러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미 이제 이 조립할 수 있는 이런 과정 부분들은 완료를 했고 지금 이제 이 고객사와 퀄 테스트 중에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좀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또 다시 한번 양산이 가능한 그리고 고객사에 납품이 가능한 이런 상황까지 진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HBM에 대한 캐파를 2.5
25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만큼 거기에 맞춰서 가는 이런 수순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고점 부근이 9천원, 만원을 좀 넘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 좀 계속 나왔는데 요번에 넘는다고 하면 만원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테크윈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 중에 탑픽 종목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고르셨을지 반종민 소장님은요? 예, 저 우리 기술 투자를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지금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매수가는 3,800원 이하대 내려왔을 때 그리고 손절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3,400원 이하고 목표가는 지금 걸쳐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4,550원대 돌파하기 쉽지 않아서 이렇게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주셨고요. 이태근 정보관님은? 테크윙입니다.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와 테크윙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탑픽으로 골라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